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3월에 정말 다양한 신차가 공개된다고 알려드렸죠. 기아 EV9 대형급 SUV 전기차가 공개되었고요. 쌍용 토레스 전기차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신차를 선보인 쉐보레는 신형 트랙스를 공개하면서 한마디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소나타 페이스리프트는 페이스리프트이지만 어쩌면 풀체인 직급 이상의 상품성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럼 하이라이트부터 만나보시죠. 공식 자료인데요. 8세대 소나타는 풀체인지급 부분 변경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사가 공식 자료에서 풀체인지급이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새로운 이름은 소나타 D-Edge고요. 현대차의 디자인 철학인 센슈어스, 스포티니스가 강조되었고요. 새로운 디자인은 한마디로 그랜저를 닮았습니다. 전면에는 통합형 디자인과 함께 한 줄로 연결되는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로 바뀌었고요. 측면부는 패스트백을 연상시키는 매끈한 루프라인이 역동적인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후면부는 아반떼 차량에서 처음 본 H형상의 수평형 램프가 적용되면서 와이드하면서 한층 안정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는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현대차의 대표 중형 세단인 소나타가 한층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존 매기룩은 솔직히 좀 아쉬웠어요. 현재 소나타는 8세대 모델이죠. 2019년 3월에 처음 출시가 되어서 4년 만에 풀체인지급 부분 변경을 단행했습니다. 특히 현대차의 디자인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센슈어스 스포티니즈 디자인을 더했는데 한층 날렵하고 역동적인 스포츠 세단처럼 만들었어요. 이렇게 된다면 센슈어스 스포티니즈가 드디어 완성형에 가까워진 것 같네요. 그럼 전면부부터 볼게요.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 에어 인테이크가 모두 변경되면서 역동적이고 와이드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존 디자인 요소 자체를 찾아볼 수 없죠. 특히 DRL은 수평으로 끊임없이 연결된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그랜저예요. 또한 하단 그릴 영역도 역시 완전히 다른 디자인인데요. 신형 그랜저의 그릴과 범퍼 영역이 고급스러우면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라면 소나타 페리는 역동적이고 공격적인 느낌이죠. 한마디로 스포티한데요. 그랜저가 30대 이상의 디자인이라고 정의한다면 소나타 페리는 20대부터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젊은 디자인이 특징이네요. 두 개 헤드램프는 기존 매기를 연상시켰던 디자인과 비교해본다면 훨씬 멋진데요. 한마디로 환골탈태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측면부는 낮게 시작하는 프론트엔드와 긴 후드가 패스트백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특히 매끈한 루프라인에서 이어지는 스포티한 이미지를 완성하는 디자인으로 차량이 금방이라도 앞으로 툭 하고 돌진할 것 같은 역동적인 자세를 만들었네요. 특히 차량의 비율은 기존에도 좋았는데 디자인이 너무 아쉬웠죠.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는 풀체인지급 수준의 디자인을 변경한 것인데 성공 여부를 떠나서 분명히 기존보다는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후면부 디자인은 마치 고성능 스포츠카를 연상시키는 날렵한 리어 스폴러의 형상이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제 눈에 확 들어온 것은 범퍼의 디자인입니다. 머플러를 감싸는 듯한 디자인인데요. 아, 이거 정말 멋지네요. 최신 차량에서 리얼 머플러가 사라지는 추세인데 머플러 같은 디자인을 형상한 것이죠. 그런데 이 디자인이 오히려 리얼 머플러보다도 더 멋진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3단 디자인이 보이는데 리어 스포일러를 감싸는 가니쉬 쪽 디자인, 번호판 위쪽에서 하단부를 감싸는 블랙 몰딩의 디자인, 그리고 리얼 머플러보다 좀 더 멋진 범퍼 하단의 디자인을 포함하면 3박자가 어우러져서 예상보다 후면부 디자인도 제법 괜찮은 것 같네요. 알파벳 H를 형상화한 테일램프의 디자인과 H라이트는 전면에 수평형 램프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전 좀 놀랐는데요. 범퍼 측면 쪽을 잘 보시면 공력 성능을 크게 강화했을 것 같은 에어 인테크의 디자인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와, 이 정도면 정말 경쟁 차량을 포함해서 동급에서도 높은 상품성을 갖추게 된 것인데 한마디로 기대 이상이네요. 실내도 싹 바뀌었습니다.
환골 탈퇴가 이런 것이죠. 이건 그냥 풀체인지가 맞는 것 같아요. 기존 실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스티어링 휠까지 운전자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이번 소나타 페이스리프트는 운전자의 드라이빙 경험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데 디자인이 달라지면서 공간감 자체가 훨씬 확장된 것 같죠. 먼저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그랜저에서 본 것과 동일한 크기고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최초로 소나타에 적용했습니다. 또한 대시보드를 보면 모던하고 심플한 우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따뜻해 보이는 이미지와 함께 확실히 넓어 보이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 같네요. 해리에서 기아 노브까지 바뀌었다면 아 정말 한마디로 대단하죠. 컬럼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불만이 많았던 버튼식 자체는 볼 수 없게 되었네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송풍구 디자인도 바뀌었고요. 심지어는 공조기 컨트롤러 디자인까지도 달라졌습니다. 센터 콘솔을 포함한 암레스트 콘솔의 디자인도 달라졌는데요. 이건 기존 그랜저를 닮았네요. 솔직히 이 정도의 변화라면 저는 고민할 것 같아요. 그랜저를 구입해야 될지 아니면 소나타를 구입해야 될지. 소나타도 타보시면 공간 면에서는 패밀리가 이용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3세대 플랫폼을 적용한 좋은 주행 성능에 강력한 엔진을 선택한다면 사실 그랜저가 부럽지 않죠. 그런데 한 번만 더 놀라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건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저는 보고 정말 실내에서 가장 놀랐던 부분이 디자인 변경도 아닌 바로 이것인데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잘 보시면 전기차처럼 제어기 업데이트가 되는 CCNC가 탑재된 것 같아요. 아 설마. 구독자분들이라면 CCNC가 왜 중요한지 제가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고요. 신차를 구입하게 될 때 CCNC 기능이 탑재되었는지 꼭 확인하라고 알려드렸어요. 이유는 CCNC가 적용되면 내 차량의 제어기를 항상 최신 차량처럼 유지하게 되고요. 마치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처럼 만들어주죠. 제가 최근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현장에서 CCNC가 적용되지 않아서 너무 아쉽다고 알려드렸는데 CCNC까지 소나타 페리에 적용된다면 이건 페리가 아닙니다. 페리를 가장한 풀체인지가 맞을 것 같은데 실차가 나온다면 가장 먼저 이 부분부터 확인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N9 모델과의 차이점은 프론트 범퍼 디자인의 차이, 19인치 전용휠, 리어 스폴러, 듀얼 트윈 멀티팁 디자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번 서울 모빌리티 쇼에 제가 여러분께 한 대의 차량을 더 집중적으로 보여드리게 될 것 같네요. 바로 소나타 페이스리프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로 격려해주세요. 곧 개최되는 서울 모빌리티 쇼 현장 소식을 알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기다리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